여기는 평창입니다. 네, 한국이 개발 도상국일 때 치렀던 88 올림픽 이후 우리 땅에서 열리는 30년 만의 올림픽입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구호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00여 선수단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입니다. 축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17일간 열전이 벌어질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워드 투 더 시티 오브 밴쿠버. 오브 소치. 두 번의 눈물엔 슬픔이 짙게 배었지만 평창. 이번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창이 12년 만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의 힘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의 좌절을 딛고 일어서 강원도민들은 IOC 실사단 앞에서 평창의 꿈을 노래하며 우리의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이건희 IOC 위원과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체육회장은 지구를 10바퀴나 도는 강행군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21살의 피겨퀸 김연아와 밴쿠버 삼총사 등 스포츠 스타들은 동계 스포츠 저변이 약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에 90%가 넘는 지지를 보낸 국민의 열정이 보태지면서 IOC 위원들은 마침내 평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와. 그리고 종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겨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의 종소리. 사신이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예. 지금 고구려 벽화 속에 있던 상상의 동물들이 이곳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벌들이 하늘로 올라가네요. 아. 하늘에 새긴 평화의 꿈. 장구와 속옷 소리에 제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 우와! 태극이 완성됐습니다. 예. 드디어 한반도기를 앞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맞잡은 남남북녀 두 기술을 따라 남북 단위 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하얀색 패딩으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수단 147명은 92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입장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5G 기술을 썼다면서요? 네. 와. 저게 미디어 기둥이라면서요? 네. 전 세계와 이어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 이렇게 오륜기가 나타나는군요. 와. 개회식이 이렇게 멋있었나요? 원래? 그럼요. 원래 멋있었어요. 네, 이번이 특히 멋있습니다.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쇼트트랙 스타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와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안정환을 거친 성화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의 두 선수 박종화, 정수연에게 건네졌습니다. 이어 달 항아리를 형상화한 성화대까지 하얀 빛의 계단이 깔리고 두 선수가 성화봉을 마주잡고 성화대로 향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주자가 아닌가 싶었지만 성화를 기다리는 최종 점화자는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가 얼음 구조물에 불을 붙이자 불꽃은 조선 백자에서 영감을 얻은 성화대로 옮겨져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차에 걸려 이탈했지만 세 바퀴를 남기고 혼신의 역주로 1위 자리를 탈환한 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을 기록합니다. 최민정 본인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상한 선수 진짜 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성이가 아웃했어. 크게 타면서. 크게 타면서 밀어줍니다. 재밌어. 코스를 달렸고 결국 갈마리니보다 0.43초 늦게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따낸 은메달은 대한민국 선수가 합계 2위의 기록으로 마지막 4차 시기에 나선 대표팀. 결과는 예측 불허였습니다. 마지막 구간 직전까지 독일 발터조에 0.01초 차로 뒤지며 3위로 밀려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에 찍힌 격차는 0.00초. 공동 2위, 극적인 은메달이자 봅슬레이 종목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멋진 불꽃과 함께 오늘 폐회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화의 빛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선수단이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아, 이상훈 선수 표정. 옆에는 박윤기 선수고요. 네, 김아랑 선수. 평화올림픽으로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북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평창. 아, 수고 많았죠. 발음이 정확하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 소나트군요. 네. 드디어 지난 17일 동안 이곳 평창을 밝혔던 성화와도 작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지난 아쉬움을 뒤로하고 4년 뒤 베이징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